두 분이 20년 지기 절친 깐부 서로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금쪽 상담소배 절친 디스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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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좀 서로의 좀 이렇게 성격의 단점? 성격의 단점.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? 아. 어떻게 할까? 하나만 들어야 되나? 일단은 하나부터 한번 들어보고. 예, 예. 차근차근 예. 들어가 볼게요. 사실 여기 보이는 데가 다 사실은 멀쩡하지 않아요. 사지가. 네, 지금 이렇게 여기 어깨도 보면 50견도 아마 왔을 거고. 아, 50견. 네, 무릎도 안 좋고. 여기 눈 안 좋고요, 지금 현재. 네, 그리고 귀도 요즘에 좀 잘 안 들린다고 하고 있고. 그 다음에. 편도 좀 안 좋고요. 아. 오늘 촬영 괜찮나?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기분 탓인가요? 조현우 씨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우리 한정수 씨가 좀 병색이 완연해. 잘 보신 거예요. 네. 아니, 관상용 몸이지? 아, 관상용 사실은. 몸이요? 약간 관상용입니다. 네, 네. 우리 한정수 씨가 볼 때 우리 조현우 씨 같은 그 아 너무 좋은 형인데 요거 하나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 있습니까? 아마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런 모습. 이런 모습들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가서도 늘 좋은 사람. 늘 매너 있고 착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. 실상은 이런, 어떤가요? 실상은 뭐 아유 말해 뭐해. 아, 혹은 말해 뭐해. 아. 아. 또 두 번째 질문 약간 조금 진짜 예민할 수 있는. 야 세다 이거. 네. 요거 좀 셉니다. 연기력은 내가 낫다. 아, 제가 낫죠. 시원시원하네요, 정말.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고. 더 이상 제가 질문했다가는 두 분의 사이가 좀 멀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이제 닥터 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